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심문이 조금 전 서울 회생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티몬, 30분 뒤에는 위메프에 대해 각각 비공개 심문을 진행합니다. 각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채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회생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와 3시 30분에 시작된 티몬과 위메프 대표에 대한 회생 신문이 방금 끝났는데요. 신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두 대표가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에서 함께 나온 두 대표는 성실히 답변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경 차를 타고 온 류강진 티몬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등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인수합병이나 외부 매각 중 고려하는 것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팀원 대표로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M&A나 투자 유치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뒤이어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류화연 위메프 대표는 계속 기업 가치는 800억 원 정도로 잡았고 청산 가치로는 300억에서 400억 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인수합병과 매각 논의 중이라며 구영배 큐텐 회장의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류 대표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꼭 하겠습니다. 오늘 온 것도 이 절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피해 회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고요. 고영배 사장께서는 유화연 뭐 유광진의 단독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 단수와 피해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이날 신문의 초점은 기업 회생 가능성에 맞춰졌습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 갈림길에선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책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